캠프 친구들 모두모두 샬롬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지냈을까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주일이거든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주 많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걸 감사해야 할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 거예요. 준비됐죠?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물건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맞춰봐 줄래요? 먼저 여기에 튜브가 있어요. 과연 이 튜브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이 뚜껑을 열어서 한번 냄새를 먼저 맡아볼게요. 아, 선생님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는 물건이거든요.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이 튜브 안에는요, 치약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치카치카 할 때 쓰는 약이지요. 어? 여기에 또 다른 그릇이 있어요. 과연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 그릇은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 때 쓰시는 그릇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된장찌개가 들었을까요? 먼저 선생님이 뚜껑을 열지 않고 냄새를 맡아볼게요. 친구들, 선생님은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벌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 그릇 안에는요, 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들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그릇 안이나 튜브 안에 가득한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벌써 밖으로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서도 냄새가 솔솔 날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온대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씽!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지요. 하나님은 이런 귀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전하셨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과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어느 날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고 계셨어요. 글쎄, 그런데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예수님 곁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사실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둥병은요 몸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도 하나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가락도 똑! 발가락도 똑! 모두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못된 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병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이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에잉, 친구들, 갑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네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아픈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네 예수님 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몸을 보여주기로 했죠. 어? 그런데 친구들, 이 아픈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아자 아자 제사장에게 뛰어가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고 더 많이 깜짝 놀랬지요. 아니 자네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오, 당신도 손가락이 다시 생겼네 그려. 이봐, 내 코가 다 멀쩡하게 나았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만세! 선생님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독한 병이 모두 다 나아졌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온몸의 상처들이 다 깨끗해졌어요. 예! 우리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맞아. 빨리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팠던 이 문둥병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 얼른 뛰어갔지요. 그런데 친구들,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병이 나아진 게 싫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곧장 얼른 달려왔죠. 예수님,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물으셨죠. 10명이 모두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구나.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이 한 사람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이곳 하와이의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려요. 아름다운 하늘에 뭉게구름과 또 파란 하늘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죠. 또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혼자서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다 잘 돌봐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학교에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지요. 우리를 잘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한 친구들은 손을 들고 반짝반짝 손 내려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좋은 교회와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투덜투덜 불평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Lord, if we could, we would fill our hands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you give us. Then we'd lift them up and give them back to you. Do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착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헌금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렸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말이 있네요.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해야 하는 감사주일이지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투덜투덜 불평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은 안전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함께 만나길 바래요. 이제 선생님은요, 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만날 거예요. 그동안도 오늘 배운 것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바이 투 유 굿바이 투 유 굿바이 투 미 굿바이 씨.